푸드TV 뉴스앤매거진 주요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유기농협회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서울 강남역에서 쌀의 날을 맞아 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양재 AT에서 열리는 첨단식품 산업이 가득한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팜 유형별 선도 사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12일 정부 3.0의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활동인 외식조리 분야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엄선된 우수 상품을 모아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식품 농수산물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푸드TV 뉴스앤 매거진의 김지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장창훈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전문 박람회인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는 내추럴 윅, 자연 그대로의 삶, 안전한 먹거리라는 타이틀 아래 발효식 문화전, 귀농귀천 체험학습 박람회, 한랄 엑스포 코리아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의 경우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을 비롯해 제18회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등 풍성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국유기농업협회는 해외 수출에 관심 있는 친환경 가공식품업체, 친환경 상품업체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국유기농식품수출협의회를 창립하여 3월에 있는 홍콩 로아스 박람회와 4월 북경국제유기건강식품박람회에도 유기 가공식품 10개 업체와 한국관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해와 미국으로도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농 업체는 주목할 만한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유기농협회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유기농 식품, 유기농 자재,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전시 판매대를 운영하였으며 11개국 외국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회, 전문 세미나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바이어와의 1대1 수출 상담회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로 인해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장창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8일은 쌀의 날이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쌀을 주 재료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쌀의 날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쌀로 만든 빵을 서울 강남역에서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수아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서울 메트로 강남역 대합실에서 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 식사용 쌀빵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에 공복감에 시달리고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 부족으로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과식하게 돼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바쁜 일상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아침을 거르거나 빵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쌀이나 견과류가 들어간 건강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밥 중심의 전통적인 쌀 소비 촉진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식생활 경향에 맞추고 직장인과 젊은 층을 겨냥한 아침 식사용 쌀빵 홍보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대한제과협회, 서울시 생활개선회원, 한국 4H연합회 등 40여 명은 18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강남역 대합실에서 아침 식사용 우리 쌀빵 5,000개와 우리 쌀의 우수성을 담은 홍보물 5,000부를 배부하고 우리 쌀빵 24종을 전시했습니다. 8월 18일은 쌀의 날로 지난해 지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쌀 가공품 소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드TV 뉴스앤매거진 조수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식품박람회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식품산업, 대한민국을 넓히 다룰 주제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현황,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고 앞으로 식품산업이 변해갈 미래를 그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식품대전은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쾌적한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데이와 퍼블릭 데이로 구분 운영하며 참관 사전 등록을 할 경우 유료 입장만 가능한 비즈니스 데이 기간에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대전 실무추진단을 맡고 있는 AT 김동묵 기업컨설팅 부장은 이번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첨단 식품산업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라며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국내 식품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및 부대 행사가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선도농과 60곳을 선별해 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팜 유형별 선도사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농가별 성공 요인, 도입 장비, 운영 노하우,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들에 대한 조언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배포는 지자체, 현장 지원센터, 각종 박람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진행되고 스마트팜 대표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및 책자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력과 소통의 정부 3.0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AT는 8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외식조리 분야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된 호텔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의 수료자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이 실제 그들이 꿈꿔왔던 호텔리어에 정식 채용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엄선된 고품질의 우수상품을 모아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 추석에는 실속형 선물 주고받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실속형 상품으로 선물용으로 적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물 모음집을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배너를 통해 모음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가희 리포터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다양하게 개발 중인 기능성 쌀 소식과 조수아 기자의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나와 있는 진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이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고 있는 이 식품은요. 최근에는 다양한 상품으로도 개발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 한국인은 밥심. 바로 오늘의 상품은 쌀입니다. 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인 하면 밥이잖아요. 네. 그 밥을 알아보려고 왔는데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민족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밥으로만 우리가 쌀을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밥 외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쌀들, 그 다음에 가공에 좋은 쌀들, 아주 특별한 쌀들을 개발하고 있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기능성 쌀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쌀들인가요? 뭐 기능성 하면 일단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연령대별로 따지면 어린 아이들한테 아니면은 성인, 노인, 그리고 뭐 특별히 환자들한테 좋은 이렇게 구분해서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쌀은 어떻게 개발됐나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성장 발육이나 두뇌 발달에 좋은 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미네랄 칼슘,
철, 뭐 아연 이런 같은 성분들인데 이런 쌀이 많이 포함된 쌀을 김성 쌀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용, 영암벼라든가 이런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쌀, 그다음에 고아미사오라든가 철이나 아연 이런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쌀들을 개발해서 두뇌 발달이나 학습 효과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가바라든가 이런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쌀도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성인병에 좋다는 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성인병 하면은 뭐 요새는 고혈압이나 당뇨 저기 대표적인 성인병이 되는데 큰 눈병이라든가 눈큰 흑찰이라든가 이런 쌀 눈에 성인병 예방에 좋은 가바 감마 오리지날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큰 쌀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면은 그걸 먹고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했다든가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쌀 이런 쌀들을 성인병 예방용 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또 그 눈이 크면 클수록 영양소가 많다고 어디서 네. 또 주워 들었는데 네. 그러면 노화 방지가 된다는 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흑미나 검정 쌀이나 빨간 쌀 그래서 우리는 흑진주나 건강 홍미나 흑적진주나 이런 쌀들이 노화 방지나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피부를 곱게 해준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쌀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근데 이런 쌀들을 그냥 밥으로 먹어야만 효과가 좋은 건가요? 밥으로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쌀 내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굉장히 많고 특히 이런 기능성 쌀들을 포함해서 밥을 지어 먹게 되면은 부족한 영양 성분 보충도 하고 성인병 예방이나 기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좋아요. 최근에는 밥을 먹기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뭐 죽이라든가 과자, 빵 종류, 뭐 국수나 이런 용도로도 개발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쌀국수, 쌀국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가 또 하나 알아왔잖아요. 네. 요즘 그 빵 업체랑 관련해가지고 케이크도 네. 만드셨다고 네. 들었어요. 우리가 쌀 100% 케이크도 개발했고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빵. 나 과자 종류잖아요. 근데 그런 봉지만 뜯으면 먹을 수 있는 빵 쪽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가공 적성이나 기능성이 우수한 쌀 품종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다양화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100% 쌀이면 진짜 부모님들께 선물해도 진짜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 같은 여성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네. 기능성 쌀이 있나요? 예. 네. 특히 이제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 비만 예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쌀 중에서는 특히 난소화성 전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체내에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체내에 있는 이물질이나 혈당,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결국 난소화성 전분인데 그런 쌀이 많이 들어간 쌀이 고함이 2호나 3호, 그다음에 도담쌀 같은 그런 쌀들이 개발되고 현재 그걸 이용해서 가공 식품화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과자라든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난소화성 전분이 많이 들어간 쌀이 아마 여성들한테는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 진짜 저같이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희소식이네요. 이제 네. 밥 한 공기를 이제 거뜬하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밥만 잘 드시면 병도 없고 이뻐지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두뇌도 머리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정말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기능성이 아주 뛰어난 쌀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품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쌀로 다이어트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 푸드TV 뉴스앤매거진에서는요. 맛있는 밥상을 더욱 알뜰하게 꾸밀 수 있도록 물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이트센터 연결해서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센터에 나와있는 조수아입니다. 한 주간 알뜰한 장보기를 위한 정보,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동향입니다. 우선 시금치를 보시면 지난주 1kg 기준 8,360원이었던 데 비해 이번 주 1,964원으로 31.1% 상승했고 수박은 한 개 기준으로 지난주 17,163원에서 이번 주 21,840원으로 27.3% 상승했습니다.
반면 청상추는 100g 기준 지난주 1,005원에서 이번주 969원으로 3.6% 하락했고 닭고기는 1kg 기준으로 지난주 5,294원에서 이번주 4,980원으로 5.9%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입니다. 시금치는 생육이 부진하여 출하량은 많지 않은 반면 일선 학교 개학으로 급식용 납품 수요는 증가되어 오름세를 보이고 풋고추는 수요는 꾸준한 반면 지속된 고온으로 인해 낙과가 발생하는 등 강원지방 출하 물량이 감소되어 오름세를 보입니다. 계란과 생강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계란은 개학에 따른 급식용 납품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많아 공급 물량 원활로 보합세. 생강은 장기 저장에 따른 감모율 증가로 공급 물량은 많지 않겠으나 요식업소 수요가 줄어 보합세를 보입니다. 복숭아는 성출하기를 맞아 각 지역별로 다양한 품종들이 출하됨에 따라 물량 증가로 내림세. 배는 저장배와 더불어 금년산 햇배가 출하됨에 따라 공급량 증가로 내림세. 삼겹살은 사육 마릿수가 1,000만 마리를 상회하여 공급 물량은 원활한 반면 휴가철이 지나면서 수요가 줄어 내림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AT센터에서 조수아였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푸드TV 뉴스 매거진의 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